자 그래서 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참전 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엔 파병, 미국에는 ICBM 도발. 그래서 김정은의 위험한 판독 논리라는데 여러분 화면 저한테 넘겨주실까요? 이거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쏘네 마네 하고 준비하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면 그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뭐 기술을 전수받은 걸 그거를 바로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을 맞춰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냐 뭐 여러 관측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가장 확실해진 거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에 성공을 했대요 자 합참에서 예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도 이게, 이게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미상 발사체,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었으니까. 예, 일단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관련 사진인 것 같고요. 이건 이번 사진은 아니에요. 자,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떤 미사일인지 아직 미상이에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9월 19일에도 예,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예, 신형 SRBM을 발사한 바가 있죠.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SRBM이라면 이거 숏 레인지. 이게 그러니까 단거리예요. 단거리. BM은 탄도 미사일, 벌레스틱 미사일이고요. 그러면 이게 SLBM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서브머린 런치드라에서 잠수함 예, 발사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어, 참고로 이번에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속보를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미상입니다. 어떤 미사일일지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발사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참 지금 어, 이 안보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 기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김정은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예, 이유가 한 가지죠. 미 대선. 트럼프와 계속 그 동안 이제 어 트럼프의 집권기 때도 굉장히 둘이서 이렇게 뭐 약간 좀 케미가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어 기, 트럼프는 김정은을 스, 어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지도자다 지도자로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자신의 지도력을 뽐낼 수 있었고 김정은은 뒤에서 예, 나름의 그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는 예, 이런 식으로 어 둘이 좀잘 통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상황에서. 트럼프와 러시아는 관련이 깊죠. 러시아 게이트도 트럼프 집권 초기에 터졌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로 파병한 것,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또 거의 우방국이 되어가지고 동맹국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이 북한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ICBM 도발 이게 지금 트럼프에게 왜 유리한가? 어, 트럼프에 유리하죠 사실은 북한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트럼프를 믿지 헤리스를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이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판도 놀리기 전략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됩니다 자 결국은 예,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 준비를 끝마쳤다고 지금 판단했던 이게 방금 전 속보로 뜬 거예요 결국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미사일일지는 좀 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발사를 했어요 자, 러시아에는 군파병 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 지금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 외에는 사실 이거 도박 아니에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그냥 거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러시아에는 파병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세계적인 북한발 리스크를 고조를 시키고 이런. 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우리는 북한이 핸들링하기 힘들어질 거고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이렇게 교섭에 나서면서 김정은은 체제 안정을 보장을 받을 거라는 거 그런 와중에 그렇게 흘러가면은 불쌍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 북한 주민들입니다 어 지금도 동요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어느 지역이 동요하고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만여 명에 대한 파병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대요. 북한이 이제 양강도라고 했죠. 백두산이 있는 곳이 양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산시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 파병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계속 퍼져 나가는 거는 뭐 앞으로 시간 문제죠. 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어, 복무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우리도 한집 건도 한집 이렇게 자식들 군대 보낸 집들 뭐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뭐 도심지에서는요. 그런데. 어~ 복무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군대 어~ 이~ 북한은? 이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파병의 대상에 포함됐는지 몰라서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건 뭐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겠죠. 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인접한 이런 양강도 등의 국경 지역에서는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어, 이런 상황에서 예, 참 정말 부모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어 저는 북한군의 이제 뭐 외출 뭐 어, 이런 휴가 이런 것도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은가 봐요. 일단은 북한군이 정세 긴장을 명목으로 해서 군인들의 휴가 외출 등을 중단하고 있대요.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시키고 있다 하고요.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대 주민이 파병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당장 아들 부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었다고 합니다. 예아참 안타깝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 가슴에 죄만 남는 것 같다. 참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또 어느 40대 주민은 10년 동안 군복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자식을 10년 동안 뺏기는 것도, 그리고 그 자식이 10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파병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부모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몰래. 예, 끌려가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이게 나라의 전쟁이라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파병을 이렇게 김정은의 돈벌이를 위해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거기 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건강, 돌아온다 해도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예, 이 하근찬의 단편 소설 그 순환이 돼 보면은 자식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다리 하나를 잃었죠. 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손이 한 쪽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 그래요, 진짜. 이게 돌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한데 또, 멀쩡하게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데 어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통으로 알려드렸잖아요 한명 빼고 다 몰살을 당했다고요 못 돌아오는 사람이 이미 생긴 겁니다. 아 이런 명분 없는 이런 이 파병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튼 부모들은 자식 소식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화면 넘겨 주시죠. 네.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데 일부 부모들은 무작정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작정 아들의 부대를 찾아갈 정도로 절박한 부모들이 하나 둘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 이 소식을 공유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동요가 되겠죠. 이건 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살무사 한동훈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자, 북한군이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산악지형이죠. 뭐 스위스나 이 정도 돼야지 뭐, 뭐 우리랑 비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산악지형이라서 그 산악지형을 이 염두에 두고 다 이렇게 훈련하고 그 외에 개활지 훈련이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가 드넓은 가지고 미리 엄청나게 재배가 잘되고 그런 지역은 어디 은폐, 은폐하거나 전뭐 어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뭐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넓은 개활지에서 예,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참호를 파지 않는 한뭐 예, 은폐나 엄폐가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 이 서툰 북한군들이 예,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도 어찌됐건 간에 70년이 넘게 지금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형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상황에서 노출이 된다. 이것은 네, 그냥 사냥감입니다. 양감. 예, 참, 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